자, 부, 원의 위치관계입니다. 이제 봐봐. 원과 직선을 이제 로마스가 이제 두 원의 위치관계야. 자, 우선 자, 첫 번째 전만기둥이다. 자, 두 원은 좌표 평면에서 어떠냐면, 자,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자, 그래서 외부에 있다. 요렇게 외부에 있어. 자, 봐봐. 한 원은 이렇게 있는데, 한 원이 이 외부에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잡아봐라. 자, 1번. 아, 그럼 어떤 조건이 되면 외부에 있을까를 이제 정리하는. 자, 잘 봐. 자, 이 원이다.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이 있어. 자,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한 선, 직선을 중심선이라고 한다. 이거 중심선. 자, 중심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약자입니다. 얘를 자, O1이라 하고 얘를 O2라 합시다. 자, 이 중심 사이 요까지를 중심거리라고 합니다. 중심거리. 자, 일반적으로 D로 잘 나타냅니다. 중심거리 D. 자, 봐봐. 그러면, 아, 이 원은 반지름이 R1이라고 봅시다. R1. 자, 이 원은 R2라고 봅시다. R2. 그러면 중심거리라는 건 두 점 사이 거리거든. 얘들 중심이 둘 다 만나면 중심거리로 이렇게 하고. 잡아봐. 그래서 잡아봐. 이 D가 이 두 개를 더했는 것보다 커. 이 D가. R은 두 반지름의 합보다 얘가 크면 다른 원의 외부에 존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는 잡아봐. 이 D가 중심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도 크다는 조건을 적용하면 필요한 미지수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한번 봐봐. 아,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공통접선을 걷거든요. 공통접선을 한번 잘 봐. 자,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를 공통접선이라고 하거든요. 공통접선. 자, 여기 접점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 접점들이 이렇게. 그러면 얘만 만드나? 여기도 만들 수 있겠네. 자, 여기에 하나 접하고 여기에 하나 접하고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우리는 자, 공통 접선이라 하는데, 자, 이거를 특히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외접선. 이 두 개를. 그런데, 자, 봐봐. 접선을 꼭 이것만 끊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접하고야, 얘에 이래 접하는 접선을 끌 수도 있어. 이렇게. 여기도 똑같겠지? 여기에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 이렇게 접한다. 자, 우리 이 두 개를 뭉쳐서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내접선. 그리고 이 네 개를 다 부르면 그냥 공통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자, 봐봐. 자, 한번 봐봐. 자, 첫 번째는 요런 조건하고, 두 번째는, 자, 이 특징을 딱 보고, 아, 요렇게 되는 게 외부에 있는 겁니다. 또 할 수 있고, 아, 공통 접선을 네 개 끌 수 있다. 그러면 외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접선의 개수가 4개다. 이래.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경우밖에 없다. 이런 말. 자, 1번은 조건이지. 어떻게 되는 조건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이제 봐봐.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 공통 접선의 길인데, 우선 외접선부터 합시다.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 여기에서 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봅시다. 자, 선생님, 예를 들게. 여기가, 뭐, 1,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뭐, 1, 4. 자, 얘 반지름이 1. 얘 반지름이 2. 이렇게 그림으로 주든지 식으로 줄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봐봐.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중심선이라고 그랬거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네. 얘가 5네, 5. 이렇게. 이 D입니다. 그러니까 얘 두 개의 합보다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자, 봐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공통 외접선을 하나 끊는 거야.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 자, 공통 접선의 길이는 접점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를 P라고 얘를 Q라 합시다. 여기서 요까지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L이라고 합시다. 와, 이거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자, 봐봐. 여러분, 자, 집중 잘 해봐. 어떤 거든지 풀 때 출발을 잘 시켜야 돼, 출발을.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접선이라고? 그럼 반지름하고 접선은 접점에서 수직을 이룬다. 이렇게 출발을 시킨다고. 얘도 똑같구나. 이 중심과 얘가 수직이구나. 이렇게 공통됐어.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쫙 끄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줘. 직사각형. 그러니까 L이 일로 와버리네. 이렇게. 자, 봐봐. 그러면, 자, 여기가 반지름. 전체가 2거든요. 근데 여기 반지름이 얘가 1이니까, 여기까지가 1이구나. 그럼 얘도 1이네. 얘도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네, 피타고라스. 그럼 요 삼각형에서, 자, 이까지 중심거리는 5, 요 길이는 1이니까,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빗변이지. 얘가 빗변. 그래서 L은 이렇게 그냥 구한다고. 피타고라스. 5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을 빼주는군요. 피타고라스야. 자, 루트 24에 해당합니다. 이 루트 6이군요. 자, 이게 공통 외접선 길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공식 끝이 이렇게 뭐 식이 나오는데 그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나오면 원리대로 딱딱딱딱 풀고 정리를 하고, 자, 봐봐. 똑같은데, 이제 봐봐. 이제 이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러 갈 거야. 내접선은, 자, 봐봐. 세 번째, 공통 내접선. 선의 길이. 선생님,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을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자, 봐봐. 이 노란 거는 두 원이 같은 방향에 있는 걸 외접선이라 합니다. 두 원이 같은 방향에 있어. 좀 더 위에 있고, 좀 더 아래에 있고. 얘들은 공통 외접선이라는 건 안쪽으로 지나가잖아? 두 번이 반대쪽에 있는 거야.
얘도 똑같아. 이거를 내접선이라 그런다고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도 봐봐. 똑같이 한번 볼까? 이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내접선을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중심거리가 5였지. 자, 내접선을 선생님 끊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 자, 그래서 접점을 딱 표시를 해. 자, 그래서 이 길이 구하라고 얘가 P고 얘가 Q입니다. PQ의 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중심거리가 5였지요. 예, D가 5였다. 그래서 잡아봐. 여러분 똑같이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수직을 이룬다. 이렇게 지겹게 이야기해줘도 문제 풀면 이걸 안 한다. 그럼 못 푼다. 수직이다. 이 반지름이 2였구나. 얘 반지름이 1이었구나. 이 빨간 거 길이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얘가 수직,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당연히 직각되지요? 여기 직사각.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요 길이를 L이라 합시다. 직사각형인데 L이 이리 와버리. 요 반지름이 여기로 와버리. 이 직각삼각형이 탄생. 피타고라스. 그래서 L은 이거 제곱에다 이 두 개를 더한 거를 빼요. 3이네. 자, 루트 25 마이너스 3의 제곱 9, 16이 돼가 저 길이는 4군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참조로 한번 봐봐. 참조로 이런 식이 나와. 우리 잡아봐. 공통 똑같은 원리로 해보면 외접선은 외접선 자의 길이는 이렇게 한다. 피타고라스를 보니까 이래. 루트 중심거리 D의 제곱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의 제곱 차이의 제곱. 여기 봐. 이 원래 2였는데 차만큼 이렇게 빼줘가지고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제곱. 그런데 얘는 공통 내접선은 봐봐라. 내접선의 길이 얘는 이렇게 한다. 중심거리 D에다가 빼기 들어가는데 얘는 R1 더하기 R2 돼.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거 애우지 마세요. 이거 언제 이렇게 애워놓고 며칠 금방 말 거겠지. 데이터가 막 푸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원리대로 푸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달고 들어가면 이런 식이 나온다. 이런 식이.